일단 본인을 보면은 뭐를 전공했던 간에 사람들을 가리키는 직업이 되게 잘 맞아요.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사람들을 가리키는 직업이 잘 맞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아직 직업이 자리를 잘 잡지를 못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사주가 원래 명예도 가져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서 원래 높이 돼야 되는 사람인데 사주값을 못한 것 같아. 어? 좋게 말하면 높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나쁘게 말하면 신의 가물의 사주도 많이 있어서 몸을 쓰는 직업이나 뭐 요런 거 있죠. 뭐 무용이 됐던 아니면 운동이 됐던 아니 뭐 요렇게 좀 몸으로 좀 풀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가물이 있어서 명예를 가져야 되는데 갖지를 못하고 지금은 조금 뭐가 불안해 보여. 직업의 변동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앉은 자리를 변동을 하려고 하는 건지 올해 내년에. 근데 자꾸 남한테 내 운을 뺏기는 것처럼 보여요. 주변에 방해자가 있는 건지 시기 질투 시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사람부터 물갈이해라 이렇게 나오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셔? 잘은 모르겠지만 말로 들어서는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점사는 이렇게 나와. 주변에 사람부터 바꾸라고 이렇게 나오고. 지금 직업이 뭐예요? 저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 무슨 운동선수예요? 역도 선수예요. 역도 선수. 지금 선수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뭐 명예를 제대로 갖지를 못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뭐 그러면 뭐 대회 같은 것도 나가는 거예요? 네, 실업팀 선수거든요. 운동 계속 하고 있어요.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연습 때는 엄청 잘해요. 진짜 대회 나가면 메달 딸수 있을 정도의 기록이 되는데, 대회만 나가면 잘안 돼요. 어찌됐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한테 내 운을 뺏기는 것 같기도 하다고. 내 운을 뺏긴다고. 그래서 명예라는 거는 어찌됐든 대회를 나가서 상을 받는 것도 내가 명예를 갖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명예를 제대로 갖지를 못했다라고 나오니까. 누가 내 운을 다 뺏는 거지? 그 상대방이 내가 평상시엔 잘해도 상대방이 잘하는 것도 그 사람한테 내 운을 뺏기는 거기도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사주 팔자가 본인이 좋게 말하면 명예를 가지라는 사주기도 한데 나쁘게 말하면 신의 가물인 사주가 많다고. 우리 같은. 그래서 몸으로 풀어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신가물 때문에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결과들이 자꾸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 어찌됐든 선수 생활을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뭐 지금 하시는 업으로 인해서 뭐 누군가를 가리키고, 그런 쪽으로 빠지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뭐잘 되면 교수나 뭐 이런 걸로 가고, 뭐 아니면 뭐 코치 뭐 이런 거 아니겠어?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선수 생활이야 어차피 뭐 그런 거는 짧고 뭐 코치나 뭐 교수나 이런 거는 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오래 해야 될 업이니까 아 본인을 보면은 기회가 많이 남은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내가 코치 생활을 하던 뭐 감독 생활을 하던 교수 생활을 하던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만큼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그렇게 갈수 있게끔 방향을 끌어주는 선배들이나 위에 선생들이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쉽게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딱그뭐 실업팀? 뭐 그거 말고 조금 더 인맥을 많이 넓혀 놓으시는 게좀 어떨까 싶어.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지도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도움 줄 만한 사람을 지금 찾아야 될것 같아. 지금 주변에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봐. 내 점사로는 그래. 넓게 보면은 본인이 명예를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갖지를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는 남한테 내 운을 뺏기고 그것 또한 또 신가물 때문에 뺏기는 거다. 근데 다만 나중에 내가 직업을 이제 안정을 찾으려면 지도자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지도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나 혼자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지도 않고 옆에서 조금 그 자리를
갈수 있게끔 끌어주는 선생이나 선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주변의 물갈이,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더 인맥을 넓혀놔라. 이렇게 나온 거야. 궁금하신 거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이 운동을, 전 운동을 정말 좋아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것도 성적 때문에 제가 못하면 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대회 나가서 성적을 말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대회 나가서 시합 같은 거 나가면 항상 메달을 따와야 되는데, 네, 그게 잘안 돼서 연습 아무리 잘해봤자 시합 때 못하니까 결정적일 때는. 네네네. 이 운동을 계속 해도 될까? 아니요, 이거는 계속은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 팀을 바꾸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팀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한번 해봐봐. 이렇게 나랑 잘안 맞나? 제가 지금 보성에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환경이 많이 바뀌어야 될것 같은데. 나중에 다른 데서 러브콜이 온다거나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 운동은 지금 계속해도 괜찮은 거예요? 운동을 계속 하셔야지 나중에 지도자의 길로 가거나 그러지. 진짜 잘 되면 교수고 안 되면 코치지 뭐. 그럼 혹시 제가 그한 20, 한 10년 전부터, 한 10년 정도 됐었을 때부터 쌍꺼풀 수술하고 싶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 해서. 그럼요. 근데 얼굴은 손안 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얼굴 손 대지 말라고 나와요. 그래요? 예.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얼굴에 뭐 칼대란 말이 나오지가 않아. 아, 제가 이거를 하려고 벌써 예약도 다 잡아놓고 다 했거든요. 서울에? 네. 그래가지고 그냥 원래 한 20, 한 진짜 20살 때부터 계속 하고 싶어서 그러고 있으나 이해가 안 됐었단 말이에요. 네. 하려고 계속 서울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도 알아봤어요. 근데 제 친구가 카페를 하거든요. 카페 사장님이랑 며칠 있다가 거기다 이제 무당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쪽에서도 하지 말래요. 제가 그냥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나오고,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이거를 얼굴에다 손을 대는 순간 운명이 바뀔 것 같아. 운명이란 건 정확히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뭐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고, 하다못해 뭐 부상을 입으면 그 일을 못하는 거겠죠? 뭐 그런 것처럼, 네. 얼굴에 뭐 하나 건들지 말라고 나와요. 전 지금 너무 못생겨가지고 무슨 소리 잘 하는 운동. 거예요? 운동 잘할 때는 그래도 그냥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약간 운동 못하고 있으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쁘게 생겼는데. 욕심도 많아. 그래가지고 좀 그런 아니,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어째저째 기회가 생겨서 물어봤는데 아,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좀 그래서 이걸 한번더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가 싶어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손대란 말 나오지 않고, 진짜 그게 컴플렉스고 너무 스트레스를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 나중에 내가 직업을 다 자리 잡았을 때, 안정적일 때, 그때 하는 게 어떨까 싶어. 근데 지금 절대 하면 안될것 같아. 뭐 하나 건들지 말라 그래. 아, 진짜요? 아, 근데 너무 하고 싶기도 하고, 제가 그것 때문에 이번에 해외도 못 가고, 쌍꺼풀 수술하고 여권 만들라고. 아, 진짜 포기한 게 너무 많네. 어떻게 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요. 특히 운동선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네. 역도면 무거운 거를 들 텐데, 그거, 쌍꺼풀 다 터져버리면 어떡해?
한 3주에서 4주 정도 쉴수 있어 가지고 어 이제 시간도 되고 마침 맞춰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아니 운명이 바뀌면 더잘 되는 방법은 없어요? 아니 오히려 본인이 운명이 바뀌고 싶고 더잘 되고 싶으면 신과물이나 업색에 잘 빌어. 그러면 괜찮아. 그 운이나 좀잘 받아서 명예를 갖게 잘 비는 거 말고는 없고, 쌍꺼풀 이런 거 하면은 진짜 직업도 잃고, 진짜 내가 운동 생활을 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직업을 갖게 되거나 막 이럴 것 같아. 안 좋은 쪽으로 풀릴 것 같아. 다 그럼 안 되는데 하지 마요. 포기하세요, 그냥. 어떻게 아시겠죠? 그리고 실업팀을 옮기거나 아니면은 뭐좀 다른 인맥을 조금 더 넓혀보는 게 어떨까 싶어. 다른 데 러브콜 들어오면 한번 생각도 해보고. 러브콜 들어올 때는 이제 코치님 하고 왔어요. 지역이 어딘데요? 인천인 것 같아요. 경북. 경북 김천? 어? 네. 글로 가봐요. 뭐라고 하면. 난 농산 커피숍을 하고 싶어요, 진짜. 안 돼요. 하지 말라고 나와요. 신과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신과물이라는 거는 뭐한번 빌었다고 뭐 되겠어? 근데 일단은 뭐 운을 받아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신과물 없애면서. 그러니까 뭐 굿도 굿이지만 꾸준하게 신당에다 좁히면서 좀 기도를 좀 올리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뭐 중요한 시합이나 뭐 이런 거 잡혀 있을 때 보살한테 뭐 선생님 저 여기 며칠 날 시합 나가는데 기도 좀 잘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네, 혼자는 못해요. 못하죠. 그래요? 이거 그나마 제 운동 생활하고 몸으로 풀어먹고 사니까 그나마 괜찮은 거지. 안 그랬으면은 벌써 미친년 머리 꽃달고, 뭐 산이고 바다고 돌아댕겨야 되거나 아니면 진짜 막 학창시절에 엄청 방황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두저도 아닌 것처럼 살아야 되거나 그래. 그나마 그거 하니까 마음 잡고 사는 거예요, 사람처럼.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살아갈 때, 아니다, 저도 돈 많이 벌수 있어요? 그건 성공하기 나름이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운 받아주고 감을 잘 빌어서 명예를 가지면 그만큼 금전이 따라오는 거겠죠? 무조건 나한테 사주에 돈이 많아요가 중요한 게 아니지. 사주 명예 있으면 뭐해? 신과물 때문에 그 명예를 갖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 중요한 순간에 꼭 내가 못 갖는 거. 저 아직 MZ 시대라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MZ 세대야? 네. 내가 싫어하는 MZ 세대? 이제 좋아해야 돼요. 아, 좋아해야 돼요? 강요하지 마세요. 사주에 돈은 많아요. 얼굴에도 관상에 복이 없는 얼굴은 아니거든요? 제 코도 진짜 낮고요. 근데 눈이 하관이 좋잖아. 아니, 근데 눈이 쌍꺼풀이 없어도 눈도 또렷하고 작은 편도 아니고. 그리고 이 이목구비가 조화가 잘 이뤄야지. 하나가 특정적인 게 너무 크거나 이 비율이 안 맞은 것도 관상적으로 좋지가 않아. 이마도 이쁘고 또 하관도 좋고 나이가 먹을수록 이 운이 내려오는 거니까 나는 손안 댔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네. 본인이 물어본 대로 사주에 돈이 많냐라고 물어보면 본인은 좋은 운은 다 가지고 있어. 다만 내가 제대로 잘 써먹지를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울 뿐이야. 그리고 아직은 또 젊잖아. 네. 그러니까 노력 열심히 해보고 주변에 사람들을 좀 많이 사귀어보고 또 바꿔보고 환경을. 환경이 바뀌면 또내 운이 바뀌어서 또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고민이 많았었는데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병원 가는 건 생각해 보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 빠이. 네.